예,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그 분침 아니 초침 분침에 이어서 시계 모양을 결정하는 스프라이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그리기로 한번 해볼게요. 사각형 속이 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. 시계 모양은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도 됩니다. 여기서는 제가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 테두리로 쓰려고 사각형 테두리로 쓰려고 지금 박스를 두개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 박스 사이에 색깔을 저는 하얀색으로 채워서 이렇게 하얀색 배경이 만약에 바닥에 깔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그다음에 다시 검정색으로 와서 요 부분에 12시, 요 부분에 6시를 해주면 되겠죠? 그래서 요 부분에 중심은 바꾸면 안 되고 이 부분에 12시로 하고 이 부분을 6시로 하고 이 부분을 3시 이 부분을 9시로 해보겠습니다. 붓 크기를 좀 줄여서 숫자를 써볼게요. 여기는 12시, 여기는 6시, 여기는 3, 여기는 9. 중심이 중간에 세팅됐죠?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시계 스프라이트가 완성이 됐고 좀 작게 했네요. 좀 크게 바꿔볼까요? 되돌리기를 하면 그 12시를 지우고 좀더 작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6도 좀더 작게 써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시계가 일단 완성이 됐고요. 배경색을 무대를 눌러서 이 배경색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을 누르시면 한 주황색 정도로 배경을 결정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배경이 깔리겠죠. 이렇게 배경을 바꾸면 이렇게 보입니다. 녹색 깃발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시계 모양을 이 시계 모양 스프라이트는 이름을 클락으로 바꿔주죠. 시계 모양도 좀 위치가 좀안 맞는데. 녹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위치를 00로 가도록 맞춰주겠습니다.
예, 이런 식으로 시계 스프라이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